아 이게 실물로 보는 이 뭐랄까 이 박력을 아 느낄 수가 없네 사진으로는. 파라다이스 뷰.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의 눈동자에. 뭐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사버렸어요. 아 후쿠오카가 그리워질 것 같아요. 지금 후쿠오카지만. 저 3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왔어요. 대박이야. 3년 만에 일본 갑니다. 제가 이번에 후쿠오카를 연구원들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후쿠오카에는 라라포트 새로 생겼고 새로 생긴 라라포트에는 1대1 유관담이 있습니다. 제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제 생각에 이번에는 좀 브이로그처럼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다니는 느낌으로 촬영해볼까 해요. 2022년 10월 31일 첫날 오후 2시 반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후쿠오카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내려서 후쿠오카 탑승 준비하겠습니다. 탑승 준비.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번에 다시 유관단 본 다음에 다시 뉴타입으로 도전해봐야죠. 아 근데 아직 뉴타입이 안 됐어 그치?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 맞아 저는 일본 처음 가요. 아 기분 좋겠네. 그죠 이제 설레는데 참고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많이 설레는데 티 안 내려고 그래서. 아 와우 비행기 스멜 좁아도 좋아. 좁아도 너무 행복해요. 어 날개 데칼도 잘 붙였어. 웨더링은 좀 아쉽긴 해. 아, 청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와, 저 후쿠오카 공항 처음인데. 어디서 뭐 냄새 안 나요? 어디서 건담 냄새 안 나요? 아, 진짜 몇 년 만에 일본이야. 와, 3년 만에 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일단 오늘 일정은 버스를 타고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포차거리 되게 유명한 데 있다더라고요.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오늘 하루를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입국 수속하다 보니까 5시 20분이나 됐기 때문에 오늘은 술 먹고 노는 걸로. 물론 여러분들이 막 건담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건담은 내일 하루 종일 뉴건담을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왔으면 좀 택시도 한번 타보고 어? 이런 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캐리어 들고 힘들게 이렇게 안 한다고. 이따 택시 탄다고. 따라따라따. 뭐하세요? 아 초밥 가게구나. 초밥 가게구나. 오스즈메 오네가시마스.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로 가봐야겠어요. 아 야경 좋네. 후쿠오카. 일단 포장마차 거리 가갖고 우리 쌈바가게 건담이고 나말이고 일단 마셔야지. 저녁에 뭐 할 게 없어. 오 술이나 먹어야지 뭐 할 게 뭐가 있어. 숙소 바로 옆에 건담 베이스 있어. 뭔가 로고가 정겹더라. 아니 사실 건담 베이스는 한국에서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 역수출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 누군가가 건담 베이스란 이름을 지었을 텐데 말이죠. 어 벌써 포장마차 막 보이네. 네, 저쪽에 아 이 강변 따라서 쭉 포장마차 거리네요. 우리 야키토리 같은 거 네,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야키토리랑 오뎅 파는 데 같아요. 일단 먹어야겠어요. 일단 맥주부터 먹고 시작했어. 아 오랜만에 마신다. 오늘 안 먹고 오늘 비행기 타고 와서 첫 맛이니까. 오랜만에 안 먹고 이제 알코올이 온몸에 세포로 스며드네. 아주 딱 그 맛이네.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부터. 네, 찍었어요. 진짜 오뎅에서 뭐가 제일 맛있나. 그 국물을 딱 머금고 있는. 아. 이미 한 병 박살냈어. 아 이 잔이 식기 전에 끝내버렸네요. 아 이거지 기름기 쩐다. 아 이게 확실히 한국보다 훨씬 짭짤해서 맥주를 바로 먹어줘야 돼. 이번에 혼자 2차가 2차
2차 고고! 또 나치미님이 할로윈이라고 과자 주셨어요. 할로윈 감사합니다. 할로윈 잘 갔다라. 하피 할로윈. 이게 1차 맥주 먹고 이렇게 집에 가면 안 돼요. 일본주 먹으려고 사케 이치방이라는 가게 왔습니다. 이미 이름부터 최고의 술. 아 좋네요. 짠짠. 사시미. 2차까지 왔는데 2차까지 먹고 내일 본격적으로 뉴건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른의 영역이야. 따라오면 안 돼. 술은 만병의 근원이야. 일단 숙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건담 베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바로 옆에 있어. 그냥 들어오자마자 1층에 딱 있네요. 대박. 크기가 큽니다. 엄청 크네. 저쪽까지 다야. 크다. 건담 베이스 엄청 크다. 와 빔샵에 꽂힌 거 봐. 나 지금 봤네. 살아있네 건담 베이스. 빨간색 페넥스가 반겨주는 후쿠오카 건담 베이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건담 베이스랑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건 좀 완전 다른 점이다. 한국에서는 도색작 전시는 안 하거든요. 보통 도색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빌더스. 내 거도 좀 한국에 전시해주면 안 되나? 한국 건배. 빨간색 이 페넥스가 뭔가 상징인가 봐요. 가구치 명인이 만들었네. 그럼 유명한 빌더분들이 조립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색작이 입구에 전시되니까 되게 신기하네. 자 건담 베이스 역시나 수성의 마녀 포스터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수성의 마녀 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아 일본에서 건담 베이스가 5주 전이네. 여기가 후쿠오카 한정이었네. 이게 빨간색 페넥스가 후쿠오카 한정이었습니다. 되게 많이 파네요. 3,740엔입니다 후쿠오카에 와서 뭔가 후쿠오카만의 한정이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후쿠오카 리미티드 한정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 퍼스트 건담도 판매하고 있네요. 이건 뭐 한국에서도 팔죠? 클리어 컬러 페넬로페 7,480엔이네요 물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담 베이스 한정 상품들도 판매 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건배보다 더 커요. 조립 코너가 이렇게 상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잘 해놨다. 여기는 확실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작품 전시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큰 디오라마도 만들고 있네. 유명한 분들이 만드신 것도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도 좀 건담 베이스 어디 한국점에 전시할 법 하지 않나? 아닌가? SD도 있네요. 후쿠오카 한정이 꽤 많습니다. 넓고 크고 넓다. 재고도 확실히 좀 널널한 것 같아요. 발바토스 에코프라도 있네요. 뭐 약간 상시로 쌓아놓고 파는 느낌 있네요. 널스 이럴 수가. 네오지용을 지용색으로 칠했네. 이거 칠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난 알지. 나는 네오지용에 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전시 공간도 끝내줘요. 이펙트 세트 저도 왔던데 한국에. 뭐 구판 판매하고 이런 거는 한국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피지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날 막 재고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종류별로 거의 다 있네요. 뭐 제타든 제피 랜더스든 재고는 확실히 한국보다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사자비 커팅 매트. 오늘은 후쿠오카 건담 베이스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품 전시 많이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넓다는 거, 또 하나 후쿠오카 한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고가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 요렇게까지가 좀 특징인 것 같아요. 한국 건담 베이스에 비해서 좀 좋으려나 했는데 더 좋네요. 후쿠오카 건담 베이스 후쿠오카 들리시면은 한번 들려보셔야 될 건덕들의 성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하로 내려오니까 뭐 또 이런 게 있네요. 반다이 남코 크로스 스토어. 옷 같은 거랑 굿즈 파네. 에바 울트라맨 고지라 가멘라이더. 아, 나 또 이런 거 보면 좀 사고 싶은데. 요새 건프라보다 옷이나 그런 게 땡겨요. 와, 되게 감성 레트로다. 좋다. 오, 윈드브레이커. 윈드브레이커는 10만 원 돈이네. 아, 여기 일본은 긴장을 놓칠 수가 없구만.
뭐 이렇게 정신 놓으면 뭘 사게 만드는 동네야. VR 같은 걸로 이제 막 체험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시간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반프레스토. 반프레스토면 뭐 피규어죠. 건담 요거 반반 피규어도 크레인 뽑기로 있습니다. 200엔에 한 판씩인데 200원 생각하고 넣다 보면은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태가 망신하는 거지 아주 그냥. 아, 여기 반다이 캔디라고 아예 샵이 있는데 이건 시관이겠죠? 이 건물 지하는 반다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다이 거야 여기. 없는 게 없는 후쿠오카입니다. 자쿠가 또 지켜주고 있네요. 아니 뭐 이거 뭐 쇼핑백도 탐나? 이거 뭔데? 이치방 쿠지 가게도 따로 있어요. 아, 여기 뭐뭐나만지 다 걸어놨네. 반다이 패션 컬렉션. 아, 또 이런 옷이 탐나잖아. 아, 갖고 싶잖아. 아, 샤아즈나블 뭔데? 이거 사기 아닌가? 샤아즈나블을 써놓으면 이거 반칙이지. 이런 건 좀 항마력 달려서 못 입겠어. 티셔츠는 보통 한 3,300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00원 하겠네요. 가차폰 오디세이인데 돈 넣고 이걸 돌려요. 이 큰 거를. 비싼 느낌 있네, 가차가. 좀 비싸게 생겼어. 솔직히 1,000엔짜리 가차를 뽑는 호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호구가 여기 있지! 호구가 여기 있지. 이렇게 1,000엔을 공중에 날리는 기분이네요. 아, 뭐 토토로 가게도 있고. 여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와, 점프샵도 있어. 미쳤나봐 여기. 여기 만약에 슬램덩크 옷 이런 거 있으면 골치 아파져요. 점프샵은 소년점프에 나오는 만화들의 굿즈를 파는 샵입니다. 자, 여기서 옛날에 슬램덩크 티셔츠 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있어. 아, 나 골치 아프네 이거. 정대만 M 있다. 이거 사야겠다. 정대만 사야겠다. 이거 봐, 서태웅 인기가 없어. 다 남았잖아 서태웅은. 정대만을 참지 못하고 사버렸다. 눈 감으면 코베어 가는 일본에 와 계십니다. 후쿠오카 건담 베이스 오시면은 지하에 꼭 오셔야 돼요. 지하는 정말 반다이의 세상입니다. 뭐 게임부터 뭐 없는 게 없네요. 이치방 쿠지, 타마시네이션. 위에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밑에 강추합니다. 놀러오세요. 오셔서 옷도 사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배고파요. 아, 일단 배고픕니다. 오늘 밥을 먹고 나라포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후쿠오카 왔으니까 돈코츠. 아, 돈코츠. 돈코츠의 원산지. 아, 어쩔 수가 없어. 아, 라면집 도착했어요. 별점이 4.1이라서 왔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라면 정식 두 개랑 하카타 라면 오오모리 곱빼기로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가격이 진짜 싸요. 근데 290엔이면 한국에서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어. 뭔가 딱 기본 스타일의 라면 같아요. 딱. 아, 엄청 사골 우려낸 맛? 어제 먹은 술이 싹 내려가네. 형, 맛을 증명해주는 그릇이네요. 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치네. 야, 벌써 이튿날인데 지치네. 라라포트 가지도 않았는데. 라라포트까지는 그래도 한 30, 40분 걸리는 것 같으니까 뭐 여유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건담을 보기 위해서 뭐 일본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까? 가야지. 버스 기다리다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쿨하게 택시 탔습니다. 제가 조금만 젊어서도 버스 탔을 텐데. 아, 라라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저 앞에 가면은 뉴건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건담파크라고 써있어. 아, 바로 있네. 아, 그냥 바로 보이네, 바로. 어디서 건담 냄새 안 나요, 여러분? 건담 냄새 나는데, 어디서? 야, 대박, 대박. 널 만나러 한국에서 왔단다. 확실히 퍼스트보다 크네. 아, 진짜 큰데? 아, 진짜 큰데? 아, 이게 실물로 보는 이, 뭐랄까, 이 박력을. 아, 느낄 수가 없네, 사진으로는. 밤 되면은 조명도 쏘고 고개 정도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와, 퍼스트보다 훨씬 크네 진짜. 와,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크지? 와, 뒤에 저것도 구경 좀 해야겠다. 뒤에 판넬. 우와, 우, 판넬 봐.
야, 대박이다. 와, 미쳤어, 미쳤어. 버니어 쪽에서도 불 들어오고, 와, 불 들어오는 포인트가 많네.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저기 그런 거 써있네. 저 동그란 거. 아, 전투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붙이던 그 작은 쿠션 데칼이 실제로는 이만하다는 얘기죠. 한 시간에 한 번씩 가동하네. 2분 20초 동안. 아, 7시, 7시 반 거 보면 되겠다, 우리. 요때 다시 오겠습니다. 와, 지금 아라포트 뉴건담 앞에 와 있는데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진짜 그냥 사진으로 보고 이런 거 봐봤자 이 느낌이 전혀 전달이 안 돼. 그냥 실물로 보시고 디테일이 어떻게 됐나 보고 이러면은 와, 건담 만들 때 느낌도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실물 뭐 1대100, 1대144가 아니라 1대1이 되면 어떻게 되나 딱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충 봐도 이거 건물 한 6층? 6층은 넘어 보여요. 그리고 되게 구석구석에 뭐 포션 데칼 보는 재미, 중간중간에 디테일 보는 재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후쿠오카 오시면은 꼭꼭꼭 들려야 되는 곳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밤에 또 라이트 쏘고 하면 또 더 얼마나 멋있어질지 기대하면서 이따 밤까지 기다릴 거고, 한정판 파는 곳이랑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포트 안쪽으로도 들어가 보죠. 라라포트 안쪽 4층에 있습니다, 건담 샵. 자, 4층으로 올라오니까 저쪽에 보이네요. 건담 사이드 F, 뉴건담이랑 사자비가 사이좋게 서 있습니다. 그럼 가보죠. 아, 고급져, 고급져, 고급이야. 아, 뉴건담 사자비. 와, 이거지. 입구부터 그냥 시선 강탈이네요. 모양을 보니까 RG뻥튀기네. 예, RG뻥튀기네요. 지금 저런 거 하나 딱 집에 놔두고, 이렇게 딱딱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입구부터 시선 강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가 다메 데스까? 오스신 다케 나라 다이조부 난 데스. 아, 다, 샤신 다케 데. 하이하이하이, 와카리마시다, 와카리마시다. 일단 이 안쪽이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만 일단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안쪽 감상하고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입구부터 아무로와 샤 아즈나블이 서 있네요. 아, 아트인 건담 좋습니다. 아, 이거 역습의샤 옛날 포스터. 너무 좋아. 아, 팝니다. 역시 뉴 건담 종류별로 다 있어요. SD, HG, RG. 가격은 4,950엔입니다. RG. 뭔가 건담 파크 버전 버카도 있네요. 뭐가 다른 거지? 색깔이 약간 사이코 프레임이 전개된 색깔로 다릅니다. 7,700엔짜리 사이드 F 버카. 아, 나 이런 것도 탐나네. 티셔츠. 아, 티셔츠 예쁘다. 아, 뉴건담 티셔츠. 아, 탐나는데? 이게 재간 이거. 뉴건담이랑 같이 운석 막을 때 버전 재간이 또 한정판으로 있네요. 가격은 1,650엔입니다. 아, 퍼스트 때부터 되게 디오라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네요. 전반적으로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후드티. 아, 사자비 후드티 있는데. 아, 비싸. 8,250엔이네요. 뉴건담 후드티, 사자비 후드티. 건담보다 옷 같은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것도 좋다. 디오라마들이 되게 다 좋아요. 딱 콜로니를 재현해 놓은 디오라마네요. 아, 홀로그램 에어리얼도 보입니다. 좋네. 아, 더미 이거 한국에서 나왔었는데 더미 하나 살까? 아, 더미 하나 사야겠다. 싸울 때 이렇게 더미 날려줘야 되거든요. 사이드 F 전용 하로도 보입니다. 사이드 F 전용 스탠드도 있습니다. 부스터도 하나 살까? 부스터도 하나 사는 걸로. 이거 뭐지? 돋보기인가? 아, 확대경이구나, 확대경. 아, 여기 아무로 성우분 사인도 있네요. 추락금 일단 재고는 없는데 전시는 돼 있습니다. 추락금은 예약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은 아쉽게도 저희가 안녕. 안은 아쉽게도 저희가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제가 목소리만 담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뭐 안 살 수가 없는 데예요. 오면 눈 돌아가. 여러분들 지갑 조심하시고 라라포트 건담 사이드 F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밖에 뉴건담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건담을 안 살 수가 없지. 자, 이제 저녁까지 기다리고 뉴건담 조명 쏘고 약간씩 움직인다더라고요. 그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현재 6시 58분입니다. 7시부터 지금 쇼가 있는데, 막 얘기 듣기로는 라라포트 저기 벽 쪽으로 프로젝션을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시에 하나가 있고, 7시 반에 또 하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두 종류를 전부 다 보겠습니다. 왜냐? 우린 이걸 보러 왔으니까요. 아, 완전 기대돼. 아, 소름이야. 뉴건담이 사실 움직이는 거는 매 시간마다 하는데, 움직인 거는 뭐 팔 들어올리고 고개 정도 돌리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움직이는 거는 그 정도 수준만 움직일 것 같고, 프로젝션으로 매핑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아, 긴장되네. 이거 뭐라고 긴장되지? 뉴건담은 이키마스. 어, 꺼졌어. 아, 애니메이션 하나를 틀어버리네요. 저 디자인의 뉴건담으로 애니를 하나 만들어버렸네요. 아, 서점이 판넬도 다르네.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했다고? 뉴건담이 판넬이 한 개가 되면서 사자비도 판넬 두 개짜리로 바꿨어요. 야, 저것도 나오겠구만, 사자비. 어, 농구공. 농구 좋아하세요? 야. 저게 농구공 잡는 포즈였구나? 5분 정도 영상이 나오네요. 저 자세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농구공 잡는 거였어.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30분에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이제 25분 정도 더 기다리면은 한 편을 더 볼 수 있으니까. 원래 퍼스트 건담 맨 처음 해봤을 때 그때는 바디 자체에 매핑을 했었거든요. 그런 매핑은 아니고 그냥 저쪽에 영상 보여주고 여기선 살짝의 효과만 보여주는 그런 식의 연출이네요. 한 25분 후에 또 뵙죠. 자, 또 7시 28분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죠. 2분 후에 또 다른 영상이 나오겠죠? 어, 됐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30분입니다. The Life Sized New Gundam. 어? 저 옛날 장면. 아까는 새로 만든 영상이었고, 지금은 옛날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스페셜. 아, 농구공. 영원히 고통받는구나.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아, 뉴간담마 다테자나이 나왔어요. 아, 가면 안 되는데 다 터지는데. 짤방 여러 개 나오네요. 완벽한 작전이었는데. 아, 지금 사이코 프레임 색깔 같은 색깔로 조명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7시에 했던 새로 만든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좋네요, 옛날 게. 사이코 프레임이 공명해서 엑시즈를 밀어내는 거죠. 뉴건담은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 여운 있어, 여운 있어. 좋아.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그거 혓바닥 아니냐? 네. 혓바닥이야, 이거. 아, 아, 갈비. 갈비, 갈비. 후쿠오카 둘째 날. 밤이 깊었습니다. 밤 엔술이죠. 예. 오늘 다들 고생하셨어요. 솔직히 뭐 우리 뉴건담 봤으니까 거의 목표한 바는 거의 이루었는데, 후쿠오카 곳곳에 숨은 덕질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후쿠오카 곳곳에 숨어있는 덕질 포인트를 찾아다니는, 편집에서는 뿅 하면 이렇게 내일 되겠지만 우리는 좀 긴 밤을 보내겠습니다. 내일 남은 덕질 포인트에 또 만나요. 너의 눈동자에. 예.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은 귀덕이구나. 자, 자는 오늘 구독. 여기 딱 마치 포스야. 오늘은 대망의 후쿠오카 3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숨겨진 덕질 포인트를 찾아서죠. 오늘 숨겨진 덕질 포인트는 대충 만다라케. 소프트맵 같은 거 뭐 혹시 되면은 한번 가보고. 일단 저희도 좀 찾아가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녀석들이 찍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출발! 아무로! 이키마스. 나만이 안 한데스까? 오토짱. 히토 다이스키다네. 알았어, 맞다 아오네.
나오네. 아! 간단해. 내가 안녕. 아, 후쿠오카가 그리워질 것 같아요. 지금 후쿠오카지만. 소프트맵에 들려봤는데 소프트맵에는 프라모델 없네요. 딴 데로 이동해봐야겠습니다. 텐신 소프트맵은 없는데 다른 지점에 있다고 하거든요.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 지금 조금 옆에 떨어져 있는 빅카메라 건물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프라모델이 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빅카메라 2호점이네요. 6층에 도착했습니다. 빅카메라 2호점 6층이에요. 아, 저쪽에 프라모델 있다. 저 끝에 있다. 기본적으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에 있을 때는 여기가 제일 쌌거든요. 여기 있는 가격 한번 보죠. 근데 딜란자가 1600엔인데 여기서 지금 1580엔이니까 거의 정가인데요. 건담 그냥 쇼핑하실 거면은 건담 베이스가 낫겠네요. 다만 여기 중고 상품 판매하는 쇼케이스가 있는데 뭐 이런 데서 건질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킹 엑스카이저. 아, 날 힘들게 했던 킹 엑스카이저. 다음 덕질 포인트를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쇼핑에서는 돈키호테 가는 게 짱이죠. 돈키호테에 살 게 많습니다. 하지만 난 안 사겠지. 난 건담 오타쿠니까. 프론토라는 카페 같은데 스파이 패밀리랑 콜라보한 메뉴가 있네요. 요로 스파게티는 진짜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죽는다 이거는.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 일단 빅카메라 2호점 다음에 저희가 들려볼 곳은 애니메이트입니다. 사실 뭐 건담 덕후로서 애니메이트에서 딱히 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으니까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코 안쪽에 애니메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파르코 7층에 올라오니까 무기와라 스토어가 있네요. 무기와라 밀짚모자죠. 밀짚모자 스토어 원피스 샵입니다. 여기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계산을 베리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1엔이 1베리야. 사실 뭐 지금은 원피스 뽕이 많이 식어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현상금 포스터 정도는 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랄까, 저의 원피스 뽕은 차갑게 짜게 식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네요. 파르코 8층 애니메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애니메이션 굿즈 판매하는 곳입니다. 12월 3일 날 영화 개봉 예정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개봉 때 보기 위해서 일본 예매를 해놨습니다. 도쿄에서 12월 3일에 슬램덩크 극장판을 보겠습니다. 슬램덩크 굿즈를 판매하고 있네요. 그럼 뭐 애니메이트답게 만화책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읽을 순 없지. 확실히 스파이 패밀리가 지금 최대 인기네요. 여기서 오타쿠 냄새 안 나요? 안 살 수 없었죠. 19금이야 심지어. 아, 도쿄 리벤저스 향수야. 대박. 각종 굿즈들 많습니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려볼 가치가 있는 애니메이트입니다. 와, 여기 악기점도 있어. 엄청 커. 오, 야, 일본은 악기점도 딱 애니메이션 그려져 있어. 요즘같이 N 살 때 솔직히 악기점에 악기 사가는 거 되게 좋은 선택입니다. 뭔가 사인 기타도 보이네요. 그쵸. 면세점이니까 뭐 여기서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기타 찾았다. 제 기타네요. 잠깐만. 싼 거야. 확실히 팬더도 싸다. 악기 구경하는 맛도 쏠쏠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고세를 못 참고 또 하나 뽑았네. 공간은 써야 됩니다. 린 너무 귀엽다 근데. 저희는 텐진 파르코에서 덕질 포인트를 둘러봤고 이제 저희 라신만이라는 피규어 파는 데인가봐요. 거기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피규어는 참을 수 없지. 이 건물에 지금 8층, 9층에 우리가 볼 데가 있다고 합니다. 라신반과 멜론북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8층, 9층이 누가 봐도 덕질 포인트네요. 라신방이네요. 8층에 올라왔습니다. 건담 있어. 지금 한국에 좀 잘 없는 것들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다가 나오면 또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왠지 귀한 건가? 슈퍼훔이나 티탄즈 메이드 버전이에요. 여러 의미로 귀하다. 지금은 이런 조형 찾아보기 힘들죠. 와, 피규어 비개봉 중고 440엔 막 이런 거 엄청 많아요. 980엔. 박스 없는 애들 더 쌉니다. 330엔. 이거 중고 피규어 득템하는 맛이 있네. 여기는 중고 피규어 털만 합니다. 싹 털어가야 되네 이거.
겨울이다. 아, 겨울이. 아, 겨울이 짱 귀여워. 2,400엔이면 뭐, 그닥 안 비싸다. 그지?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하나 사야겠는데? 랩장? 아, 나 이거 사야겠어. 여기 만다라케보다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아, 메빌 데스티니. 28,600엔. 아, 여기는 피규어 득템 확실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신반은 피규어 사실 분 꼭 들려보세요. 9층 멜롱부스입니다. 여기는 요망하네요. 아, 요망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9층 멜롱북스 끝. 와, 여기가 제대로네. 라신방 저 좀 감동받았어요. 아, 저 웬만하면 뭐 잘 안 사는데 피규어 샀잖아요. 그리고 9층에 멜롱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 이제 다음 덕질 포인트는 드디어 만다라케입니다. 만다라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는 유명한 중고샵입니다. 후쿠오카 만다라케는 어떤 분위기일지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직접 한번 가서 어떤 곳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던 곳들이 다 텐신 내에서 그닥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걸어서 한번 쭉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긴 합니다. 물론 다리가 좀 아프네요. 평상시에 맨날 앉아만 있다가 나와서 만보, 이만보씩 걸으니까 힘드네요. 소이에바오레 하라가 헤테이르. 오늘의 점심은 카레로 하겠어. 아, 5시까지 런치래. 처음 먹어보는 스타일의 카레예요. 스리랑카? 스리랑카 카레? 튀긴 당근, 고기, 감자, 묽은 소스. 오리엔탈 맛. 원래 삿포로식이 국처럼 나오는데 그거랑도 또 달라. 맵다. 매콤하다. 후쿠오카 만다라케에 도착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데? 아, 1, 2층까지 만다라케고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아, 건담 관련도 꽤나 보입니다. 뭐 이런 거 EX 시리즈 이런 거는 좀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요즘? 오, 건페리 봐, 건페리. 와. 허, 나이키. 뭐? 신발만 없고 HG만 파는 거네. 만다라케는 프라모델 많다. 중고 프라모델 보러 오실 때는 만다라케가 정답이네요. 뭐 사실 말이 중고지 프라모델은 중고가 없죠. 미개봉 제품들. 어, 로봇하러. 얘 막 말하면 대답해주고 그런 애 아닌가? 하러, 하러 하면서. 알람해주고. 데빌이나 로보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 그랬나가 되네요. 박스가 없어서 6,000엔입니다. 야, 몇 개 나 있네. 저 크기만이면 샀다, 진짜. 물론 피규어도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라진방보다 훨씬 큽니다. 규모가 훨씬 크고 물건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있는지 모르고 오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고르고 어, 득템하고 이런 맛이 굉장히 쏠쏠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둘러보시다가 하나씩 얻어걸리는 게 진짜 좋고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한 곳 한 곳 둘러보기가 진짜 오래 걸려요. 아, 마이키 큰. 마이키 큰. 컨버지도 500엔. 세금 포함하면 550엔이네요. 이 봐봐, 이것도 크레인 뽑기에 있었는데 맛있었네. 그때 1200엔에 못 뽑는다고 여기서 그냥 1200엔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요. 된짱, 많이 비싸졌구나. 만다라크 2층은 코스프레 옷도 팔고 책도 팔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건담 연방군 이런 거 없나? 건담 옷 있었다는데 물어보니까 할로윈에 다 팔렸대요. 와, 완전 슬프다. 내가 보컬로이드를 입을 순 없잖아. 만다라케 후쿠오카전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뭘 득템할지도 몰라요. 물론 못 살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런 기대를 안고 득템을 해가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중고 매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2층에 코스프레 샵도 다채롭고 아, 훌륭합니다. 저도 지금 촬영하느라 제대로 못 둘러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체인소맨. 아, 이거 뭐라고. 한 판에 200엔인데 거의 한 10판은 한 것 같아요. 2,000엔이야, 2,000엔. 어, 뭐, 어쨌든, 게임센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제, 해도 니엇니엇 져가고 있고, 오늘은 오코노미야키 정도 먹으면 어떨까 싶어요. 후쿠오카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코노미야키 먹으려는데 여기 현지분이 아니 여기 왔으면 모츠나베를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모츠나베 먹으러 가죠. 아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 쟤는 건담을 안 사고 술만 먹고 피규어 뽑기나 하고 뭐 하는 거지? 이럴 것 같아. 그 뭐지? 건담이 일이 되면 이렇게 돼요. 매주 조립하는데 뭐 또 사요. 이것이야말로 직업병이지. 아 건담 베이스가 보이는 거 보니까 숙소에 다 왔군요. 숙소에서 넘어지면 건담 베이스야. 근데 건담을 안 사. 아 원조 모츠나베집 도착했습니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점이 높더라고. 자 보여주실까? 원조 모츠나베라는 것을. 예약을 안 하고 왔더니 자리가 없대요. 예약돼 있대요. 지금 평일인데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 오실 때는 구글에서도 예약되는 것 같거든요. 구글 맵으로 예약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튕겼습니다.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어떻게 뭐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 딴 가게 찾아보죠. 여기 옆쪽에 딴 가게 왔어요. 모츠나베 쇼라쿠. 한국어 메뉴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뭐 좋은 여행 또 하고 아, 뭐, 열심히 살고. 10만을 위하여. 100만을 위하여. 오랜만에 일본 왔는데 소감이 어때요? 오랜만에 일본 와서 정말 좋습니다. 일본 여행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 같은 분들은. 저희 같은 분, 어떤 분? 아, 물론 오타쿠 같은 이제 뭐. 아니야 오타쿠라니 하기 오타쿠라 오타쿠죠 무슨 소리입니까 매니아적인 사람들 아 그래 우리 업계분들 우리 업계분들 그래 우리 물건 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라모델 없는 거 구할 수 있거나 뭐 한정판 기분 좋게 사거나 할 수 있어서 덕질하기 좋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참 재밌고 즐거운 여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 또 같이 와요 아 물론이죠 다음에 또 어디 갈지 기대가 됩니다 처음으로 일본 왔는데 감상이 어때요? 애니나 드라마에서 보던 게 그대로 도시 속에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직접 와보는 게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대1 유관담을 실제로 보는 거랑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다른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직접 보니까 느낌도 완전 달랐고 개인적으로는 공부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3일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덕질도 많이 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여행은 꼭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돈이 없어서 못 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이런 걸 다 제껴두고 무리해서라도 한 번쯤 와보면은 분명히 본인한테 리플래시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밑바탕도 될 거예요 3일 동안 같이 따라다니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여행사 소개시켜 주시고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또 완전분담집 간다 그래놓고 한국 간다 그래놓고 또 왔어 북오프에 피규어 프라모델 판다 그래서 또 왔습니다 뭐. 가기 직전까지 덕질하는 거지 뭐 달라 그랬는데 자꾸 보이네요 여기 게임 센터 있고 타마시네이션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건담 조종하는 게임 뭐 나왔어 뭐 나왔어 근데 이거 제일 의미 없는 거 나왔어 왜 거기서 뭐해? 아 다리 다쳤어? 아 이거 한쪽 다리가 좀 아프네 바 파리 と 申します 絶対 いい とこ なんで ぜひ 飲みに 来てください 아 정말
낳기 되네. 아이, 낳더니. 안녕하세요. 와! 아자스 마스터. 완전 사이코. 사이코!